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조선이 전세계 발주량 1025만 톤 중 532만 톤을 수주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23%, 2019년 대비 157%나 증가한 성과이며 조선 왕기였던 2006년에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달성한 1분기 최대 수주량이라고 합니다. 한국조선은 지난 3월 기준으로도 전세계 발주량 521만 톤 중 287만 톤을 수주해 6개월 연속 수주 1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국조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세계 발주량 560만 톤 중 426만 톤을 수주한 이번 실적은 한국 1분기 전체 수주량 532만 톤 중 80%에 해당됩니다. 1만 2천 TEU 이상 컨테이너선은 77척으로 전체 발주량의 70%를 수주했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각각 2척, 23척으로 전세계 발주량 100%를 수주했습니다. 또한 LNG, 액화 석유가스 등 친환경 연료 추진선도 전세계 발주량 269만 톤 중 78%를 수주해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에 대한 경쟁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에서도 전년 동기 57억 1천만 달러 대비 29% 증가한 7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2016년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발주는 지난해 대비 54.1% 증가한 3,1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인 2,380만 톤 대비 32.4%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런 흐름이라면 조선산업 회복세가 금년에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조선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수주량을 기록하며 조선 최대 호황기였던 2006년에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의 다음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